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세탁기에 넣어서 살해하려고 한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흉기를 갖고 두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비정의 아버지들,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경찰서에 구속된 35살 김기봉 씨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가리봉동 자신의 집 세탁기에 생후 13달 된 아들을 거꾸로 세워 집어넣었습니다. 이어 아들을 옷가지로 덮어 씌운 뒤 세탁기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툭하면 김 씨에게 맞던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저지른 것입니다. 술 먹고 부엌바닥에다 두고 가기는 좀 뭐하고 인우한테 사실 내 자신이 도망치고 싶었었어요. 김 씨의 아들은 3시간 동안 세탁기 안에 거꾸로 처박혀 질식사하기 직전에 간신히 구조됐지만 충격 때문에 울지도 않고 실어증 상태입니다. 올해 12살과 10살 된 김모군 형제는 온몸에 시커먼 멍이 든 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폭풍이 지금 죽은데 어제 새벽 아버지 33살 김모 씨가 술에 취한 채 느닷없이 도마 포크 가릴 것 없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폭행한 것입니다. 도마가 넓적하니까 등 같은 거 때려도 괜찮으면 그걸로 한 거. 포크는 옆에 손에 잡히는가 하는 거고. 두 번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김 씨는 평소에도 가끔 아이들에게 손을 대왔습니다. 여자 없이 사는 혼자의 그런 고통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가 그게 대단하죠. 솔직히. 이들에게 자식은 자기의 사랑하는 분신이기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상원입니다.